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주소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송도 209의 지역 상가 간판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제383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해 민방공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총 950명의 동원기관 인원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병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5일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민방공 실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공격을 했다는 상황하에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약 950명의 동원기관 인원이 투입됐으며 14시 정각을 기준으로 15분간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차로 확보 기동 훈련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부평구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훈련에 직접 참여해 시민참여 선도에 앞장섰습니다. 네,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근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또 관의 어떤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약이 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최소의 피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임하는 훈련, 이건 평소에 훈련에서 실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내년부터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구성 요소로 이용해 주소를 사용하는 이른바 새주소 체계가 운영됩니다. 현재도 종전 집원 주소와 함께 병행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에게는 이 새주소 체계가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배영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제시대 토지 집원을 기반으로 구축했던 현행 집원 주소 방식은 새주소 전면 사용 연도인 2012년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집원 주소를 사용해온 시민들은 실제 새주소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에도 아직 도입을 하지 못해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7월까지 대시민 고지 및 고시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집원 주소는 길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집원 주소가 집원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다 건물 번호를 붙인 건물 번호판이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판을 보고 찾아가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개별 방문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 고지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는 등기부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 표시에는 여전히 종전의 토지 집원이 사용된다면서 이에 대한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거리가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209 지역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세단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도는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8월부터 송도 209 지역에 시행한 테마가 있는 사인스트릿 조성 사업. 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2014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송도 209 지역을 영문이 두드러진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곳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빌어 총 312개의 간판을 교체하고 경관 조명 및 색채 등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도 209 내의 사업주들은 간판 교체로 인해 건물이 깨끗해졌고 간판의 영문을 조화롭게 배치해 그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인 스트리트 그 조성 사업에 대한 그 개념을 맨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어떤 우리 구역청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그런 걸 하니까 맨 처음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은 무조건 변화를 싫어하는 거. 그러다가 이게 하나하나씩 그걸 해가서 그 예를 들어서 아웃풋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점차 나중에는 안 하겠던 사람들도 우리 거 먼저 해달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경제청은 아직 간판교체 사업을 하지 못한 330개소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 산모를 위한 휴유시설과 장애인용 휠체어가 설치됩니다. 인천메트로는 도시철도 1호선 23개 역사에 내년까지 모두 69개의 수유시설과 36개의 장애인용 휠체어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에 공급될 수유시설은 안락의자 23개와 아기침대 23개, 기타 산모에게 필요한 지피 23개 등입니다. 프로축구 구단 인천유나이티드가 성인축구 클리닉 회원을 모집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4월 4일부터 연수구 승리연습구장과 서구 포스코파워 신석체육공원에서 매주 한 차례씩 성인들을 위한 축구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시즌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는 축구 클리닉은 축구를 사랑하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병아트센터는 19일 오후 5시에 해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작년부터 인천시향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지휘자 금난서와 젊은 피아니스트 지용이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서곡의 대가로 불리우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연주합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